KB하나은행 FA컵 결승 1차전이 어젯밤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펼쳐졌습니다. 창단 이후 첫 정규대회 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울산 현대와 만난 대구는 기분 좋은 원정 승리를 거뒀는데요. 다가오는 홈 2차전에서 우승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. 대구FC의 어제 경기 그 승리의 현장을 서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. FA컵 결승 무대가 처음인 대구FC. 상대는 지난해 FA컵 우승팀이자 올 시즌 한 번도 이기지 못했고 한 골도 넣지 못했던 상대 울산이었습니다. 후반 시작과 함께 선취골을 내줬지만 대구는 세징야의 발끝에서 올 시즌 울산전 팀의 첫 득점이 터지며 동점에 성공합니다. Tentei várias bolas mesmo, não consegui, mas graças a Deus que me abençoou. Uma chance que eu tive de perto, eu pude fazer o gol e estou muito, muito feliz mesmo. 1대1로 그대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경기는 후반 43분 에드가의 헤더가 그대로 결승골로 이어졌습니다. 최종 스코어 2대1. 올 시즌 맹활약한 외국인 선수들이 득점에 성공하며 강팀 울산을 잡는 데 성공합니다. E se a gente não fosse perfeito taticamente, a gente não venceria esse jogo, né? A gente tem dois grandes jogadores, que é o Cezinha e Edgar, mas os dois jogadores sozinhos eles não resolvem, né? Então eu acho que foi importante esse espírito de grupo, né? Todos ter essa mentalização ali boa para que a gente consiga essa vitória. 아직 2차전이 남아있지만 홈앤드어웨이로 펼쳐지는 FA컵 결승전은 원정 다득점 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승리나 무승부 혹은 0대1 패배에도 대구는 우승컵을 들 수 있습니다. 이제 우승팀은 토요일 대구에서 결정됩니다. 대구 스타디움 고별 경기가 될 FA컵 2차전에서 대구가 과연 아름다운 이별을 선사할 수 있을지에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서건입니다.